아, 거의 뭐두달 정도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그좀뭐 코로나 19 문제로 전 세계가 지금 뭐 한참 아, 뭐 위기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를 좀쭉 같이 보고 왔는데요. 아,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위기를 우리가 볼 때. 어느 시대나 이런 일들은 있었죠. 과거에도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염병 문제는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한때 거의 지금 이 코로나와 비슷한 만큼의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독감 문제도 있었고요. 또 전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위기를 우리는 늘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볼 때마다 한 가지 꼭 잊지 않을 게 있습니다. 아, 이 위기는 물론 흑암의 역사고 어떤 사단의 배경에서 일어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가 단순한 위기로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계기로 하나님 만드실 것이다 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만 현재 이 코로나 문제로부터 굉장히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됐고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뭐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좀 굉장히 특이한 그리고 독보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건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끝난 이후에 아마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때 분명히 이번 사건이 굉장한 어떤 배경이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오늘은 아,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의 복음이 현장에 이렇게 제목을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의 현장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떤 겁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장 큰 능력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부활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을 어떻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냐면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사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3일 후에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은 말하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완벽하게 예언됐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암송할 때 이런 얘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시대에 많은 군중에 의해서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 이렇게 외쳤을 때 예수를 살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가 결국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 고려한 결과 마지못해 재판을 해서 예수를 죽게 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사도행전을 암송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원래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 때 있었던 그 총독입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와 이두매와 유대의 5대 총독으로 가 있었고요. 임기는
10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임 기간이 10년 있었는데요. 라틴어 이름으로는 폰티우스 빌라투스라고 씁니다. 그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빌라도의 기록이 다 라틴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한 사건 때문에 결국 이제 총독직을 폐임당하고 봉고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AD 35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잘못된 사람들의 그 거짓 정보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리심인 산에 모세의 유물이 있다. 모세가 쓰던 유물이 거기 숨어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뺏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장을 하고 그거를 찾으러 갔는데 이거를 이 빌라도가 사마리아인들이 봉기한 거 착각을 하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 다 학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로마에 대항한 게 아닌데 보물 찾으러 갔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학살을 당했다. 이것이 이제 보고가 돼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러면 너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이 사람의 총독 지위가 박탈당해요. 그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있다가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그 할 때도 자기가 그 재판권과 파리권이 다 있는데도 그걸 굉장히 주저주저 하다가 이렇게 넘겼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사건도 알아보지도 않고 군대 파견해서 막 죽였죠. 그리고 또 그거 때문에 송환되어 갔을 때 우울증 걸려가지고 또 자살했죠. 이걸 보면 사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보면은 유능한 정치자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 때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근거입니다. 이거는 과학적 근거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근거인데요. 그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에 보면 바울은 씨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걸 안 믿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겠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르냐 하리니. 그러면서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씨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자, 어느 씨를 하나 우리가 땅에다 묻었다 하자. 그런데 이 씨가 그대로 있으면 이게 되겠냐. 이 씨는 이제 죽어서 그 모양은 없어진다. 그러나 씨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 줄기가 나면서 나중에 그곳에 열매가 맺지 않느냐. 그래서 그 씨는 죽지만 씨를 통해서 더 많은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또 많은 역사를 일어나는 거 아니냐. 사람도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씨를 통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44절에서는 왜 그러면 인간은 다시 살아나느냐. 여기 보면요. 동물도 죽을 건데 왜 인간은 유독 살아나느냐.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39절에 보면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물고기의 육체도 있는데 왜 그러면 사람의 육체만 부활한다고 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인간만 부활하는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씨는 모양이 여러 가지지만 죽은 씨는 심으면 절대 날 수 없지만 생명 있는 씨는 심으면 싹이 나듯이 육체라고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육체 중에는 생명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인간만 생명이 있고 다른 모든 육체들은 생명이 없다. 그래서 죽으면 그 인간, 생명을 가진 인간, 영혼을 가진 인간만 부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4절인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 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한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바울은 인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다 주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고 부활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헛된 것이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의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활의 신앙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활의 신앙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항상 함께 합니까?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부활의 첫 번째 증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다름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감람산에 나타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준 메시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의 내용의 증거입니다. 이 일이 실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이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복음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로마까지, 아니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전 세계로,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이것은 부활의 주님이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 기억할 게 뭐냐면 부활은 절대적인 필요성 때문에 일어난 거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몰라도 뭐 우리가 인류대학을 나와서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재앙을 이길 수도 없고 원죄를 이길 수도 없고 지옥의 권세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과거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은 그리스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또 하나는 절대적인 해답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건 뭐죠? 지난날의 과거의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절대적인 해답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 모든 부분이 다 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절대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으로 함께하는데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권능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이번에 이런 뭐 생각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 문제도 이렇게 일어나고, 이거 뭐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행동이 다 올 수 없대요.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죠? 인간이 대단해 보이는데,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그 어마어마한 과학, 이것이 완전 다 올 수 없대 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이렇게 번지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던가요?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서 뭔가 다 해결할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스크 쓰는 거하고 비누로 손 씻는 거. 이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근데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냥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뭐 저기 벨기에 같은 나라는 그냥 알아서 그냥 자가 면역으로 살아나라 할 정도로 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야. 인간이 굉장한 것 같은데 참 어찌 보면 또 너무 허약한 존재와 연약한 존재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러한 정말로 이 생각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작은 사건이 잘못 딱 그게 이게 걸리면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내가 얘기 들어보면 전혀 별것도 아닌데 어떤 여러분 댓글 하나 보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난 그거 보면요, 야 인간이 참 예측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죠? 댓글 하나 보고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에요. 함께하면 뭐가 생긴다? 권능이 생긴다. 이겨낼 힘, 방어할 힘, 막아낼 힘, 지켜낼 힘, 생존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인간은 속절없이 한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무너집니다. 참 신기한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강한 것 같으면서 그렇게 하약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마가다락방에서의 사건입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던 제자들이 실제로 그걸 믿고 그들이 한 것이 뭐죠? 그들이 기도한 겁니다.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그러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한 거 외에는 없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바람같은 불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은 설명이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썼지 실제로 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닌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을 유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5시. 25시란 말은 뭐라고요? 우리의 시간 넘어 일어난 시간이란 뜻이에요. 우리 시간은 24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5시는 뭐예요? 그 시간 넘어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한 건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실제 그 일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열다섯 나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왔어요. 그리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죠.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구나. 그들은 그 시대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하실 위대한 계획이 보이니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우리만, 우리 소수의 우리만 믿는 거야라고 한 게 아니라 상상치 않은 이방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전도가 되어지는 체험과 선교가 되어지는 체험을 일일이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나타나 두 번째 체험이냐? 교회의 체험을 하겠죠. 교회의 시작이 이때로 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출생도 뭐 고향도 다 다른데 뭐 연령도 문화도 성도 다 다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건 누구의 힘으로 만나는 걸까요? 우리가 무슨 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는 그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란 뜻이거든요.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저 이방인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더니 한 형제 자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성도끼리는 어떻게 부르죠? 여자는 무조건 자매요. 남자는 무조건 형제라고 하는 이유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한 지체다.
우린 모두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가족은 언어도 인종도 문화도 연령도 다 초월해서 모이는 겁니다. 어제 아르메니아 마리나가 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헌금하는 것 때문에 그때 전화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해서요. 아, 걱정하지 말라고 보내줄 거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그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걱정돼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예수한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르메니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지금 예배 거의 안 된대요. 목사님이 그냥 영상으로 하는데 기도 제목이 예수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만남이 대정부에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제목 이렇게 그 기도 그러니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전화 문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도님들하고 영상으로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내가 전달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의 시작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모여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 같은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라도 다 다릅니다. 그들이 왔어요. 보세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가파도기아, 본토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심지어 로마에서까지 그들이 함께 하나 되었더라. 아멘. 이건 성령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가, 이 헬라인은 뭐야? 이방인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화돼요. 심지어는 귀부인들까지도. 여러분, 귀부인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닌 사람이에요. 이제 뭐 생활에 뭐 먹고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들인데, 사회적으로 이미 안정된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에 반응한다. 이것도요. 무슨 뭐 이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무슨 출세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 이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뭐 설득해서 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뭐 배울 만큼 다 배운 분들인데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설득했다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집니까? 성령의 역사,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가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설득돼서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동으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뭐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게도니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놀랍죠?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중에 특히 이 데살로니카 지역에서의 전도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가?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볼로니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지요?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왔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 현장은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간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아는 사람들이 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새해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여기 보니까 관례대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관례대로는 뭐예요? 이들은 늘 중심이 뭐가 있다?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중에 가장 큰 오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도라고 할 때 자꾸 액션을 먼저 생각해요. 아,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할까? 이 사람을 어떤 방법? 방법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이 방법을 쓸까? 저 방법을 쓸까?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열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열어진 문을 들어가는 건 너무 쉽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한번 24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 앞에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복음을 좀 설명해 달라고 나타날 겁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안 듣겠다는 사람 자꾸 막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안 듣겠다는 사람 말하는 것이 그거는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제가 볼 때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강제로 여는 거. 강제로 열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안 열려요. 뭐 밥 사준다고 열립니까? 이상하게요. 밥 사주면 잠깐 친해지는데 복음 누르면 다시 닫혀요. 난 조개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서 혀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만지면 싹 닫잖아요. 전 그와 같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소금 던지고 그러면 이렇게 확 열리는 것 같은데 다시 확 닫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사준다고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 딱 해보자. 바로 닫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복음 앞에 내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선 그래요.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쉬운 전도가 없다니까요. 아니, 듣겠다고 마음 먹고 믿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제 안식일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때 당시 우리 상황을 알지어나요? 여기 5절 한번 보세요. 5절. 뭐라고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 저자가 뭐예요? 시장 통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저작거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로 지어, 한두 명도 아닙니다. 때로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은 누구야? 이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다. 오늘로 말하면 조폭들이 움직인 거예요. 신앙인들을 잡으려고. 때려져가지고 아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그들은 담대하게 규례 따라, 자신의 규례 따라 그들이 하든지 말든지 핍박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 끌고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다.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 사실은 전도 이전에 이미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어진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전에는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때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 이유, 당위성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며 그리스도는 왜 와야 하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메시지가 조금 더 깊어졌구나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드디어 이 메시지가 이때부터는 엘리트층을 향해 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요 왜 그리스도야 하는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구원의 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가장 잘 설명된 거예요.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고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우리의 노력은 다 허무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어서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믿음의 법을 통하여 믿을 때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이 원리들을 설명한 것은 복음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지를 설명 가장 잘 된 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구원의 길을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이 전도지도 너무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믿으면 진짜 나한테 어떤 일이냐. 이걸 설명을 못해. 그래서 한번 옛날에 이제 전도하러 갔었어요. 복음 잘 모를 때 전도하러 갔는데 그 아줌마 그러더라고요. 저를 좀 설득해 보세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주 좋습니다 했더니 저는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자녀들이 너무 잘,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돼. 예수 믿으면 건강, 아, 우리 집은 저 병원도 안 다닐 만큼 건강하대. 할 말이 없더라고. 전도하다가. 아, 알았다고 나중에 오겠다고. 그 오면서 내가, 아, 내가 도대체 뭘 말하고 있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그냥 외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할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큰 무리들이 그 중에 어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았다. 참 깡패들의 협박과 핍박이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들이 또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비된 영혼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마세요. 아, 이러니까 이 사람 안 믿을 거야. 저러니까 안 믿을 거야. 핍박이 있어서 안 믿을 거야. 아닙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요. 감옥 안에서도 믿고 사형수도 믿고. 아멘. 그 전에 그 제가 그 보호 관찰 그 명예 그 증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 우리 그 시찰에 그 그리스도교단 거기에 있는 그 총회장님이 우리와 함께 이 복음운동 하는데 그 목사님이 지난번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 교도소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교도소 가면 여기는 뭐 그 사용수 이런 게 없지만 교도소 가서 복음을 함께 전하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 좋다 그랬어요 했더니 한 얘기가 특히 이 그 교도소의 감옥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을 전하면요 너무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는데 빵 주면 전도 안 된대. 희한하죠. 빵 주고 복음 전하면 전도 안 되고 그냥 복음만 전하면 전도가 된대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빵 주잖아요. 그러면 빵 먹을 생각으로 오기 때문에 복음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복음만 전하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복음만 전한다고 하면 문을 안 열어준대요. 교도관들이. 그래서 교도관들한테 빵을 주고 죄수한테 복음 전해야 된대. 재미있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도관들한테 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후원도 하면서 죄수들한테 가서 복음만 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어. 복음 들고 작정된 자는 믿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핍박 중에도요. 복음 들을 자는 듣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때 그들이 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전부 답니다, 사실은. 그때 이 깡패들 때문에 이 복음 전했던 이들이 그곳에서 잠시 잡혔다가 9절에 보니까 야손과 그의 나머지 사람들의 보석금을 바꿔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보석금 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이제 아테네, 저기, 그 아덴으로 그들은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 에베소로 넘어가죠. 고린도를 지나 에베소로 가는데 이 데살로니카에서 이 잠깐 새 안식일이니까 며칠이죠? 3주에 3주. 3주 정도 복음을 전한 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느냐? 데살로니카 교회가 그 일로 탄생을 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잠깐 갔다 왔을 뿐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증거된 복음으로 인하여 데살로니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카 전서를 한번 봅시다. 뒤로 가면 이 데살로니카 전서는 바로 이 데살로니카 전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탄생된 교회를 말합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1장에 3절에 봅시다. 이렇게 탄생된 교회는 어떤 교회로 되어 있느냐?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카 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이렇게 탄생된 그 잠깐의 시간에 복음이 증거된 교회가요, 어떤 색깔을 가졌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에 대해 확신을 가졌어요. 사랑의 수고. 진짜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 시대 그 핍박자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데살로니가에는 핍박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이 놀라운, 여러분, 이것은 누가 가가지고 막 설득하고 무슨 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일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교회의 모습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놀랍게, 5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때 전한 이 복음이 어떻게 각인됐느냐, 그 짧은 시간에 각인된 복음이 어떻게 각인됐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로 기억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억되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각인됐더라. 아멘. 누가 전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말로 들리느냐, 큰 확신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능력으로 각인되느냐 다르거든요. 이것은 말이 같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전하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이런 교회가 만들어진 것. 세 번째는 바울은 이들에게 이런 권명을 합니다.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5장 15절부터 18절은 삶과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적하든지 무슨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미션이에요. 어떤 미션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잘 됐기 때문에 기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슬픕니까? 기쁨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미션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성령의 역사,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최고의 실천의 방법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비밀,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능력받는 비밀인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두 번째 미션이에요. 세 번째 미션은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 내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완벽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까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마지막 미션이죠. 저는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그들로 인하여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했으며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이 부활의 주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나가 이 민족과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일에 큰 영적인 힘을 주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신앙을 매일매일 누리는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